국가안전 대신단 계기 1분 해양안전 꿀팁.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해군 SSU 대위 엄노란드입니다. 오늘은 해양안전 꿀팁 제6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편까지는 익수자의 입장에서 생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익수자 구조 후에 구조자의 입장에서 취하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익수자 상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공호흡, 가슴 압박이 필수적입니다. 인공호흡은 먼저 누워있는 사람의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확보합니다. 한 손은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가슴이 팽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그 다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먼저 누워있는 사람 젖꼭지 선상의 정중앙에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팔을 쭉 펴서 누워있는 사람의 몸과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한 뒤에 체중을 실어서 압박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은 가슴이 5에서 6cm 깊이로 늘릴 정도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실시합니다. 두 번째, 맥박은 있으나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는 익수자의 맥박이 뛰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호흡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공호흡, 가슴 압박의 주기는 10초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가슴 압박으로 형성된 혈압이 떨어지기 전에 충분히 산소가 신체 조직으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